대통령 비서실장이신 임종석 전 수석께서 꼭 국회로 보내야 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지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용기 후보를 연단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용기 후보의 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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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김용진. 기본 1번 김용진. 이천 경제 복지도 효용무원. 내려오라. 안녕하세요. 내려와 내려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 김종석!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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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일날 이곳에 찾아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마음에 와보고 싶은 곳, 이곳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께서 지원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김용진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게 민주당에서 그분을 총선의 후보로 모시려고 어지간히 또 다른 정당에서까지 그랬던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유일하게 이곳 이천에 오셔서 김용진 지원 유세를 하신 거예요. 딱 한 군데, 이번 총선에 딱 한 군데 지원 유세를 하러 이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면 제가 혹시 뵐 수 있을까 했더니 서울 일정을 위해서 가셨다고 하네요. 이제 내일 투표일인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우선 제가 다니는 곳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 또 그로 인한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깝고 오랜 친구 미국이 충격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50만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2만 2천이 넘어가고 급기야는 50개 주 전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언제 헤어날 수 있을지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또 유럽의 그 많은 선진국들,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저 멀리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수많은 나라들이요. 방역체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일상을 멈추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웃나라 일본이죠. 검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절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코로나 확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일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민들이 그토록 위대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토록 국민과 정부가 신뢰를 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국민들이 모두가 자원봉사에 나서고 의료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밤낮을 잇고 일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 경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전달하면서 자국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가슴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솟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정직해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몸을 낮추고 국민 여러분 어렵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호소할 줄 알았던 대통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대통령 더 힘내라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기호 1번 김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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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이 세계적인 난리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난리라고 합니다. 전국 선거를 치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영국은 지방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언제 다시 치를지 모릅니다. 미국은 대통령 예비선거가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어려움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전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선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로서로에게 고맙다고 저는 정말 박수치고 북돋아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는 위기 때는 더 똘똘 뭉쳐서 기회로 만들어내고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국력을 모으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기호 1번 김용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과 정직한 대통령, 투명하게 일하는 정부, 여러분 여기에 겸손하게 일하는 국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20대 국회 지켜보셨잖아요.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막말에 폭언에 심지어는 폭력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쓴 국회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결심해 주십시오. 비상한 시기에는 우리의 선택도 비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 비상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기호 1번 김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워지고 우리는 더더욱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기호 1번 김용진을 선택했다고 보여줍시다. 여러분, 한 말씀만 이제는 우리 김용진 후보님 말씀 좀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번 총선에 딱 한 곳 이곳을 찾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일하는 국회를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총선에 전국의 모든 후보 중에 김영진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아마도 딱 한 곳 이곳을 상징적으로 찾으셨을 겁니다. 2000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데잖아요. 상대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박탈감도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외국에 나가보지만요, 앞으로는 제가 장담하는데 서울 경기 도심보다 이천 같은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결국 20년 뒤 30년 뒤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5년 빨리 10년 빨리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느냐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기재부 2차관이 뭐하는 자리인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진 후보의 구호 중에 500조의 사나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520조쯤 됩니까 지금? 512조. 기재부 2차관은 이 예산 전체를 다루는 자리가 기재부 2차관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 새로운 국책사업,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 그것을 실행계획으로 결정하는 자리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하냐면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작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 있을 때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배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행플랜, 예산이 들어간 실행플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바꿔야 할지를 포함한 실행플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고쳐야 할지가 들어있는 진짜로 실행하게 한 그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람이 기재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저도 대통령님의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분이 이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자기 입으로 쑥스러워서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김용진 후보는 이론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512조 예산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기획을 해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와 협력해야 하고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를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계신 분입니다. 2000 발전 제일 뭐가 문제겠습니까? 첫째, 예산 아닙니까? 둘째, 규제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2000 발전을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을 사람, 20년 30년 뒤에 가장 살기 좋은 2000을 만들기 위해서 5년 10년 빨리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한민국에 김용진 같은 사람은 없다고 자신있게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이 지역의 대표 일꾼을 김용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과 함께 더 국력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도, 2000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저는 기호 1번 김용진이다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진 후보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그 혜택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게 되겠죠. 내일 우리 젊은 아들, 딸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고장 2000의 발전을 위해서 꼭 투표장에 나가서 기호 1번
김용진 선택해달라고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믿고 가도 됩니까? 네! 김용진 됩니까? 네! 김용진 됩니까? 네! 김용진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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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